그 전 아버님에 대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너무나도 그 이만희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산보가는 길부터 해서 뭐 만추부터 영화를 일대기를 많이 듣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이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만추 그 그게 없어졌어요. 예. 이 테이프 자체가 그걸 찾고자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... 돌아가신 게 굉장히 어린 나이더라고요. 제가 중1에 입학해서 그해 네. 4월에 돌아가셨어요. 언제 제일 그립습니까 아버지가? 언제나 그립죠. 우리 아버지는 이게 이렇게 끌어안으면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이렇게 딱 안아갖고 끌어안아요. 이렇게 그냥 부서지게 그렇게 포옹을 해요. 언제나. 그래서 그리고 또 한번 나가면 3개월 동안 또 안 돌아오시고 이제 예. 아버지는 모든 걸 확 태워버려서 그냥 제가 돼버린 사람이에요. 정말 영화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볼 수 있어요. 저는 감독이 되려면 가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. 가정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역할을 정말 소홀하게 돼요. 아버지가 돈을 많이 최고의 감독료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. 잘 살았어요. 그런데 3학년 때부터 갑자기 모든 네. 집안에 차압딱지가 다 붙고 네네. 아빠가 어떤 걸 제작하려고 하셨는데 뭐 그게 잘 안 됐대요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재주가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너무 우리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.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자녀로서 좀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아니요, 그래도 좋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.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. 저는 너무 멋있고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버스를 기다리시는 거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아버지가 버스탑에서 동전을 다 기르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. 그것도 아버지는 언제나 멋있었어 늘. 예, 아버님 명예에 실추를 시키려는 거 아니고요. 아버님이 또 굉장히 또 외형적으로 훌륭하셨잖아요. 또 인기도 많았을 것이고 예. 엄마는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. 맞아요. 예. 그랬어요. 두 분이 연극하시는 데서 만나셨어요. 근데 엄마는 정말 자기는 할리우드에 갈 자신이 있었대요. 근데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우리 엄마 예. 저는 아빠 닮았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미인이에요. 근데 그 7인의 여포로 촬영 현장에 엄마가 갔대요. 7인의 여포로니까 다 여자 배우 아니에요. 그때 뭐 당대 뭐냥 이런 여배우들이 다 나왔다고요 거기. 그 이제 트럭을 타고 산으로 이제 촬영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엄마는 트럭에서 탁 뛰어내렸대요. 그런데 다른 여배우들은 이러고 있대요. 그래서 아빠가 다 그 여배우들 하나씩 이렇게 내려줬대요. 너무 그냥 예, 그랬대요.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. 예. 여배우들이 전부 그렇지만 자기는 용감하게 탁 내렸대요.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그런 사건이. 근데 그 두 분이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두 분이 헤어지셨어요. 저까지 낳고 그럼 헤어지셨는데. 그래서 그냥 아버지에게 단 한 차례만 그냥 아빠 왜 그랬어 하고 한 번 어? 하면 더 속이 좀 시원하지 않겠어요? 네.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. 그냥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살을 거야. 그렇지만 아버지를 항상 멋지게 생각했다? 아 정말. 네. 원래 예술가들은 어디에 이렇게 소속되는 게 아니라 그 어디에 있는 게 아니죠.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. 유작을 산보가는 길을 하셨는데 눈이 뭐 너무너무 많이 오는 촬영을 하는데 그 눈이 오는 그 황량한 벌판에 아버지가 감독 의자에 앉아서 해를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. 뭐 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철수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해가 지도록 앉아만 있다가 철수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 정도로 촬영 현장이 그만큼 그 어려운 거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그 아버지의 고독이 느껴지는데 아무도 우린 너무 어렵고 그 고독을 아무도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거죠.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배우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빠가 안 됐고 내가 이해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아쉽고 너무 그립죠. 근데 저가 오빠가 하나 있거든요. 오빠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.
그런데 그때 제가 가족의 그 소중함 네. 그러면서 오빠나 아빠에 대한 그 막 그리움이 커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래서 내가 배우가 된 게 아닐까?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잃어버린 필름을 찾는 걸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? 보고 싶겠어요.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자고요.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네.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까? 아버지 사랑해 그러고 싶죠.